자, 공부도 하고 게임도 하는 돌려달려 지성이. 네. 스펠드 퀴즈 시간이에요. 일명. 네. 아, 저희 지금 이 디자인판이 네. 있죠. 네. 여기에 글자가 하나씩 있습니다. 맞아요. 이걸 네. 돌려서 우리가 아까 수업했던 거 있잖아요. 네. 단어와 단어가 합쳐져서 네. 새로운 단어, 네. 새로운 뜻을 가진 단어를 갖다가 만드는 거. 네. 그 게임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아, 돌려서 네. 한 글자가 나오면 단어를 대시고 네.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대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최종적으로 단어를 대시는 분이 이기시는 거가 되겠습니다. 네. 총 세 번 던져볼게요. 네. 자, 그럼 강현숙 우리 학생부터 돌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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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볼게요. 네, 힘차게 돌려주십시오. 걸죠. 질 나왔습니다. 자, 질 들어가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질이라는 말은 네, 바느질. 바느질. 정답. 그다음에 또 질로 끝나는 거. 아, 질로 끝나는 거. 네네네네. 아. 가위질. 가위질. 또. 질. 질. 질투는 안 되겠고. 부역질 야, 이거 게임도 하고 귀신도 하는 돌려돌려 주방이 아니 힘쓰게요.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또 너 이걸로 또 하라고. 네네. 사람이 이거 이보세요. 삿대지. 알려주시면 안 되는데. 본인 게임이에요. 게임이에요. 우리 강현수랑 쌤 이게 또 내 이해가 오 생각이 안 날 때까지 지를 삼 질투. 이 질투 안 되고 질 무슨 질투야. 아, 우리가 또 질이 뭐가 있을까요? 진짜 어려워요. 근데 네. 지금 뭐 삿대질, 뭐 바느질, 그다음에 헛구역질 또 뭐 나왔죠? 구역질 나오고는 아, 삽질이 안 나왔네. 아, 삽질. 아, 삽질. 어, 와, 갑질. 뭐 갑질. 어우, 갑질. 게임은 우리 네. 강현숙 학생이 승리인가요? 아니요. 동점. 자, 다음은 많아요. 홍인순 학생께서 네. 예, 돌려주세요. 돌려. 신나게 돌릴까요? 아싸! 아싸! 나와! 오! 오 예! 아, 예, 오예에서 오예. 아, 그렇다면은 홍인순 학생부터. 풋사과. 풋사과 좋죠? 풋고추. 풋고추. 풋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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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풋사랑 나왔어요. 또 그다음에 또 풋풋 풋풋하다. 아니 그 단어가 돼야 돼요. 단어 풋풋. 아유 저 시입생들을 뭐라고 하지? 아유 저 그냥 색깔하게 풋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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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주시면 안 되는데. 자 그다음에 홍예순 학생. 아 내가 해야 되는 갈등. 풋풋. 자 이제 본인이 공격에 빠졌어요. 네 공격에 빠지셨어요. 풋. 오. 사. 풋. 삼. 이. 이. 1 땡! 자, 그렇다면 강현숙 학생께서 네. 되시면은 이기게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5 4 3 2 1 땡! 오늘 정말 어렵다. 풋이 뭐가 있을까요? 풋사과 있죠, 풋고추 있죠, 풋내기 있죠, 또 뭐 있죠? 풋사랑. 풋사랑까지 풋사랑. 했는데 아~ 어, 뭐가 있을까요? 풋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나온 것 같네. 자 여러분들 풋으로 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는 걸 아신다면 저희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참고해서 다음번에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풋 이렇게 해서 지금 동점입니다. 동점입니다. 마지막 한 번 네. 이걸로 저희가 판가름을 할 수 네. 있을 것 같네요. 네네. 자, 같이 그냥 하나 둘 셋 둘 셋 어디까지 가나? 맛! 자, 맛이라는 글자는 단어 앞에 옵니다. 앞에. 지금 시작하신 거예요? 네, 맛사위. 맛며느리. 맛며느리. 맛아들. 맛아들. 맛딸. 맛딸. 뭐가 맛손녀. 맛손녀. 맛손주. 맛손주. 맛손주를 끊어버렸어. 맛손녀, 맛손주 둘 다 얘기해서 끊어버렸어. 공격 못하게. 맛손자, 맛손녀가 있을 수 있는데 맛손주로 끊어버렸어. 맛손주. 예, 예. 자, 그렇다면 홍인순 학생께서는 만남. 아니지. 우리 만남은 이게 만남은, 아닙니다. 선생님 만남 되나요? 안 됩니다. 만남은 네. 니은 맞춤이죠. 맛이 뭐가 있을까요? 맛. 5 4 3 2 1 여기까지. 야. 맛 기억나세요? 맛손주? 네? 맛손주? 맛손주 하셨잖아요. 맛 올케. 맛 올케. 다음부터
맛시누이. 어? 맛시누이. 맛동서 맛돌체. 맛시누이. 맛조카. 근데 하나 보면 그렇게 많이 다 나오네. 다 나와. 많은데 생각이 안 나. 자, 이러면은 어떻게 게임은, 이 게임은 우리 강현수 학생의 승리입니다. 네. 마돌키가, 마돌키는 뭐 더 이상 못 입니다. 아유, 저, 지선 씨. 어떻게 맞서는 처음이세요? 네. 아유, 어떻게 첫인상도 이렇게 고우세요? 감사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저기, 제 인상이 좀 이렇게 험상궂어서요. 저기, 제가 마음씨는 참 고와요. 그래요? 예, 이 속을 안 그래요. 저기요. 네. 제가 그냥 착한 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요, 제 이상형은요, 장동건 씨 같이 생긴 사람이거든요. 아우, 그런데 어디가 장동건 같아. 어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디가 찾아볼 수가 없네. 저기요, 제가 오늘 헛고생한 것 같네요. 저 이만 갈게요. 아유, 저기. 잠깐만. 아, 왜? 잠깐만. 어머! 아유. 어머, 어디를 만져요? 아, 죄송한데. 아유, 어디를 만져. 아니, 갈 때 가더라도 이것만 좀 보고 가요. 아, 됐어요, 됐어요. 아니, 갈 때 가더라도. 아, 됐어요, 됐어요. 아, 이것만 좀 보고 가요, 이것만 좀. 이것만 좀 보고 가요. 네? 이거 좀 보고 가요, 이거. 우리 맞벌이나 해도 돼요. 어? 맞벌이나 해도 돼요. 자기야. 맞벌이나 해도 돼요. 어머, 자기야. 어머, 굉장히 진작 얘기를 하지. 아이, 진짜. 아니, 마이너스 통장을 이렇게 좋아하는 여자는 처음 봤네. 마이너스 통장이요? 다 열 개 다 마이너스 통장이요. 아. 자. 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만 하시오. 말만 해요. 자기야. 말만 해요, 선생님. 저기. 자기야. 나 저 뒤에 있는 건물 사죠. 아, 건물? 응. 그거 당신 남편한테 사달라고. 아유, 죄송합니다. 그래야 되겠다. 예. 아유, 큰일 날 뻔했어. 깜빡 넘어갈 뻔했어. 선생님. 네. 아까 우리 꽁트에서도 정말 이 단어와 단어가 만나서 여러 가지가 만들어졌죠? 맞아요. 그래서 네. 제가 단어 카드를 준비했어요. 아, 여기서 보시면. 네. 맛이라는 글자랑. 네. 선이라는 글자가 만나면 어떻게 읽죠? 맞선. 맞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맞선. 맞아요, 맞선. 자, 그리고 마음이라는 글자와 네. 이 씨라는 글자는 네. 글자 뒤에만 붙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마음과 씨가 만나서 마음 어떻게 됐죠? 마음씨. 네, 이 씨라는 글자가 붙으면 네. 그 모양이나 태도를 나타내주는 그런 단어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네. 마음씨. 마음씨. 가만 보면 우리 선생님은 마음씨도 좋고 말씨도 참 좋지 않아요? 맞아요. 와, 역시 하나를 알려드리면 열을 아시는 MC분들이에요. 네. 최고예요. 우리 선생님은 가만 보면 막며느리감이신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요. 네. 맞선은 언제 봐요? 저 다음 주에 보나요, 맞선? 저거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총 정리를 해보는 받아쓰기 네. 시간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시간을 네. 가장 두려워하시는데 네.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틀린 걸 이제 오늘 배워서 까먹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선생님. 네. 네. 어떤 걸 한번 해보나요? 네. 네. 문제지에 보시면 문제가 네. 총 4개 나와 있을 짜잔. 거예요. 네. 우와, 이거 되어 있네. 네. 네. 첫 번째 문제는 두 글자를 합쳐서 네. 새로운 낱말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네. 두 번째 문제는 그 앞 뒤쪽에 적혀있는 그 낱말을 두 개로 쪼개서 오호. 각각 적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랑 네 번째 문제에 있는 그 풋과 질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새로운 낱말을 생각해서 빈칸에 적어주시면 돼요. 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풋은 앞에 들어가고 질은 뒤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아유, 좋네요. 자, 그렇다면 1번 문제부터 네, 같이 네. 해볼까요? 네. 시작! 네. 자, 이 두 글자를 합쳐서 여기 써주시면 돼요. 어머, 네. 시원시원해 쓰신다, 시원해. 이야, 시원시원해. 네, 맞습니다. 자, 그래. 수고하시고. 이렇게 털어내. 여기 뭔가 좀 세게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우에다가 치고받침. 정말 뭐. 정말 잘하신다. 아, 너무 잘하신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 풀어볼까요? 네. 합지. 말고 다른 거 쓸까? 왜 왜? 아예 괜찮아요. 알았어요. 잘했다. 자, 한번 선생님한테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너무 어려운 거랬네. 1번. 자, 1번의 정답은
맛, 선,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네, 맞춤법 맞게 쓰셨어요. 네. 자, 두 번째 약수터는 약수와 터가 만난 거죠? 네네. 두 분 다 정답! 이야, 두 분 다 약수와 정답! 정답! 정답. 자, 세 번째 풋이 네. 들어간 낱말. 네. 풋은 글자 앞에 와야 된다고 했죠? 네. 풋사랑, 홍희수님 정답. 네. 풋고추 강현수님 정답! 정답! 오, 네. 4번 문제 질이 들어간 낱말. 질은 글자 뒤에 들어가야 된다고 네네. 했죠? 칼질 정답입니다. 이야, 칼질. 자, 우리 저 강영수님 네. 혹시 어떤 답을 쓰고 싶으셨어요? 삽질인데 삽이 생각이 안 나요. 삽질. 삽질. 젊은 아니, 아이들. 대체 우리 어머니께서 삽을 만져보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삽 만져보셨어요? 아, 만져는 봤지. 만져는 막더나. 아니, 이게 자음이까지는 네. 끝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머니께 다시 한번 써보죠. 우리가 네. 제대로 쟁해. 네. 비읍을 네. 질은 어디다 쓸 거예요? 질 여기 어디 밑에다가 아, 밑에다가 아, 밑에다가 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삽질은 받침이 무엇이다? 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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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비읍 받침. 어머니 네. 이제는 절대 안 잊어먹을게요. 뭐를요? 비읍을. 비읍에다가 삽을. 어. 삽을 안 잊어먹겠습니다. 삽을 안 잊어먹는 게 네. 삽질을 안 잊어먹어요. 네, 삽질을 안 잊어먹겠습니다. 네, 삽질하지 않겠습니다. 삽질을 안 잊어먹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오늘 우리 학생 여러분 정말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온 복습 시간 이제 시작해볼까요? 우리 첫 시간에는 어떤 낱말들을 배웠죠? 저는 약수터하고 물통이 떠올라요. 약수터는 약수와 터, 물통은 물과 통. 이렇게 따로 떼어서도 쓸 수 있는 낱말들을 합쳐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봤어요. 두 번째로는 풋과 질이라는 글자를 이용해서 뜻이 조금 다른 단어들을 만들어 봤었죠. 풋이라는 글자는 단어 앞에 붙어서 아직 덜 익었다의 뜻을 가진 풋사과, 풋고추. 한 번 더 읽을까요? 풋사과, 풋고추. 그리고 다음에 질이라는 글자는 반대로 낱말 뒤에 붙어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가위 뒤에 붙어서 가위질, 칼질, 이렇게 무언가를 하고 있는 동작을 표현하는 단어를 만들었었어요. 한 번 더 읽을게요. 가위질, 칼질. 자, 오늘 학습을 마무리하면서 저랑 약속 한 가지 할게요. 오늘 하루 동안은 오늘 배운 단어들을 직접 사용해서 말해보는 거예요. 마트나 시장에 가서 풋사과랑 풋고추를 보고 이건 풋사과네? 이 풋고추 상태가 좋네. 이렇게 직접 사용해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살아있는 공부, 생생한 복습입니다.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공부하기 좋은 날,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오늘 공부 재밌으셨나요? 네. 네. 뭐가 제일 재밌으셨어요? 주사위 던지기. 돌려. 주사위. 네. 그리고 홍희수 학생은요? 저는 받아쓰기가 재밌었어요. 이야, 만점을 주셨거든. 받아쓰기 재밌으셨죠? 네. 네. 재밌었어요, 진짜로? 네. 그 정도니까 이제는 앞으로는 안 잊어먹을 거야. 그렇죠. 삽질, 삽질. 삽질은 진짜 죽을 때까지 안 잊어먹는 거야. 삽질먹지 아니 다시는 안 잊어먹어. 그래. 항상 저희는요, 이렇게 즐겁게 공부하는 우리 어머님들, 학생들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무슨 날? 공부하기 좋은 날! 성인 문해 교과서 무료 발송 및 문해교육기관 안내 전화는 1600-6759입니다. 애들 아빠, 저기 당신 덕분에 또 도와주고 해서 제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또 받침이 잘 모르는 거는 한 번씩 물어보면 잘 가르쳐줘서 고맙고 늘 고맙게 생각하고 삽니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한 번 해요. 카메라 보고. 사랑해요.